됐나요? 여러분 언능 다시 들어오세요. 어? 왜 됐는데 또 안 되고 하지? 됐다 안 떴네. 자 된 거 같아. 된 거 같다 나도. 어, 나 왜 안 됐지? 콘서트는 며칠이었지? 어쨌든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2번까지 얘기했는데요. 이제 3번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AB6IX의 곡들 중 가장 좋아하는 곡 탑 3를 적어주세요. 아 근데 확실히 이걸로 하는 게 낫네. 우리가 모니터를 봐도 아 이게 라이브래. 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왜? 아 직원분 핸드폰이거든. 부탁드려요. 아 그럼 3번 AB6IX의 곡들 중 가장 좋아하는 곡 탑 3를 적어주세요. 저 이거 했어요. 네. 어, 이게 아니구나. 3번. 아, 어디가 멋있는 거예요? 저 4번 하는. 3번? 3번. 저는 일단요 브리드. 저는 브리드. 브리드는 되게 저희한테 의미도 있는 곡이고 그리고 가마. 가마 때는 뭔가 저희가 의상도 예뻤고 무대도 되게 멋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네 명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어 좀 뭐 좀 하는 애들 같다 뭐 좀 어 뭐 좀 뭔가 좀 된 애들 같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감아했고 다음엔 한디서. 한디서는 말이에요. 제가 한디서라고 줄이는 거 맞아요? 한 걸음 뒤에 있었어. 그건 말이에요. 들으면 울컥거려요. 울컥거리고 그 제가 쇼케이스 날 부르면서 울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울려고 했는데 모니터에 본 그가 웅이 형의 모습을 그 눈물이 쏙 들어갔어. 그가 울어. 그래서 그건 좀 제 눈물 버튼이라 가지고 한 뒤에서 이렇게 3개 뽑았어요. 동 씨는? 저는 일단 브리드. 일단 저희 데뷔곡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몽글몽글합니다. 브리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많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 러브웨어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요. 되게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별자리를 좋아하는데 별자리를 듣고 있으면 아 그냥 뭔가 너무 좋아요 기분이. 뭐 팬분들 생각도 나고 막 별자리 막 노래 막 우진이랑 막 페어 안무하고 막 우리 막 팬들 막 따라 부르고 막 콘서트 막 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막 너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저는 별자리까지 이렇게 브리드러브예요. 별자리 세 개 좋습니다. 대휘 씨는? 저는 됐군요. 잠깐만요. 리플레이 좀 놓고 있었네. 저는 폴린 댓글이야. AB6IX 버전 폴린. 아 그럼 우리 노래 우리 노래죠. 아 우리 노래 좀, 뭔가 이런 음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AB6IX. 아 맞아요. 그래서 요거 살짝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이번 아직도 겨울이라는 노래 좋아하고 아 그 노래 좋아요. 그리고 3번은 브리드랑 가마인데 못 고르겠어요. 브리드랑 가마 줄 비슷하니까 노래가 어? 너무 원래 아 저 진짜로 쓴 거예요. 아 브리드랑 가마는 왜요? 주변 분들이 가장 AB6IX이랑 잘 어울린다고 네가 들은 거죠? 네가 들은 거 맞죠? 아 그렇죠. 이사님이 들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쵸, 내가 들은 건 아닌데 주변 이제 관계자분들이 가마랑 브리드가 가장 AB6IX한테 맞는 옷인 것 같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우진 씨는요? 저는 이걸 묶어서 할게요. 네네. 아직도 겨울이랑 둘만의 춤. 아 좋죠. 발라드. 그리고 이건 됐다. 딥인사이드랑. 됐다. 딥인사이드 참 좋죠. 그리고 헤븐. 아무래도 좋은 거죠. 아 네 우리 우진이가 참 듣는 귀가 있다. 그러게. 음악이냐 음악인 진짜로. 좋은 곡을 참 잘 들어. 해보는 왜 뽑으셨어요? 그냥 좋다. 아 그냥 딱 들어도 아 좋다. 아니 저는 사실 다 수록곡인데 일단 타이틀보다는 약간 제 취향 뭐지 수록곡에서 아,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감성을 올리는 좀 화하고 샤한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딥인 사이드도 화하고 샤하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딥인 사이드는 화하고 샤하지 않아요. 아니야. You are in deep inside 느끼잖아요. 해본도 약간 제 취향으로서는 약간 딱 하면은 뭐 브리드라든지 뭐 답을 쭉 감아 뭐 모든 타이틀은 다 어떤 뭔가 이제 댄스가 가미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아 이거 뭐라 어떻게 설명하지? 가사에 뭔가 이런 거보다는 상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뭐 아이돌로서 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뭐 대중성? 그런 거에 좀 가까운데 약간 저만의 취향을 고르는 거니까 뭔가 좀 깊은 그런 뭔가 가사의 내용을 알 수 뜻이 담겨 있는. 아, 우진이가 아직도 겨울 둘만의 춤 딥인사이드 헤븐을 딱 듣고 뭔가 가슴 속에 뭔가가 울렸구나. 울렸구나. 아직도 겨울은 듣자마자 가이드부터 좋았고요. 둘만의 춤은 가사가 너무 좋았고요. 딥인사이드는 무대할 때 가사를 계속 곱씹으면서 뭔가 좀 뭔가 빠지게 되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을 텐데. 해븐은 천국 가고 싶으니까. 해븐은 어 죽고 싶다는 건가? 아니 이제 해븐은 옛날에 천국 가야죠. 해븐은 솔직히 제가 솔직해지지 마. 아니 솔직히 말고 솔직함에서 좀 방송 진짜, 듣는 게 진짜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느낌이 좋아요. 다 좋아요. 들었을 때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AB6IX는 안 좋은 곡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취향은 갈리더라도. 맞아요. 안 좋. 이 노래 뭐야? 이런 곡은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4번 가장 좋아하는 음악 방송 직캠이 있다면 어떤 방송인지와 날짜, 공명 또는 의상을 함께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검색 찬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 전 안 들었다. 되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 다 해놨어요. 오케이. 여러 찾으실 동안 잘 할게요. 네. 한번 찾아야겠는걸? 저 일단 첫 번째는요. 네. MK에서 한 브리드인데요. 2019년 5월 23일이에요. 어허. 데뷔하고 그 말한 다음. 어허. 그 약간 파랄랄라 하는 파란 색깔 의상? 맞아요. 데뷔 그 무슨 그 모기장 같은 거. 어 맞아요. 입은 거. 그거 이름이 뭐더라? 오감자. 오감자? 아니 감자. 그건데 저는 그거랑 왜 이렇게 좋아해. 그리고 다음은 M카 불포럽인데요. 10월 12일 날. 2019년 10월 12일. 어느 첫 그거야? 이게 첫 의상이 검정색? 아, 제가 파란 머리였고 검정 약간 이런 검정색으로 맞췄을 때구나. 아, 그럼 첫 방이다. 불포럽 첫 방. 그럼 가슴 이만큼 파져 가지고. 예. 네. 그때도 참 이뻤지. 초록색 머리 때. 네. 맞나? 뭘 모르나? 초록색 머리 있잖아. 이거 그리고 첫 방. 이게 첫 방이야? 응. 뒤에 그 봤어? 보고 싶다. 이분을? 가끔 좀 생각나지 않아? 그리고 자 하나는 네 하나는 나머지. 아니 음방이 아닌데. 아 괜찮아요. 컬러 아이. 아 스캠이야. 아 그 맨몸 슈트요. 네. 컬러 아이. 그 맨살 슈트? 마침내 너에게 다가온. 뭔 소리야? 아다다다 이런 거 아니야? 뷰리 네? 어 그러면 컬러 아이 그 전후 언제요? 그 전과 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후지 않아요? 그 맨몸 슈트와 아니면 그 자켓 버전 두 번. 그러니까 그 뭔가 좀 자연적일 때 태초 느낌과 자연적이요. 그 근데 약간 태초적이지 저는, 않을 때? 저는 자켓을 입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열고 입었잖아요. 네. 약간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댓글에 컬러 아이 짱이래요. 짱이죠. 보일 만큼만 보이려고 하지만 보일랑 말랑. 그래서 그 약간 그 맨몸의 자켓. 네. 사실 컬러 아이는 다 깡구도 멋있어. 좋았죠. 그래서 저도 이 식스센스 콘서트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까 돌아가실 때쯤. 저 돌아가고 싶은데. 뭐야 왜 갑자기 귀여웠어 방금. 아니 나 돌아가고 싶어요. 갔으면 그때부터 뭔가 또 이렇게 할 텐데. 자 아, 나도 면제했을 때 그 찍을 때로 돌아가고 싶긴 해. 아니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에? 네? 네? 남대문을 열고 있었어. 아 지금 다 잠궜어. 아 진짜요? 안 돼 모니터 위치 안 보여. 그죠? 그런 거 안 보이죠. 아이고 열 수지?
모르겠고요. 저 차례네요. 네. 가리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게 네.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저는요. 저는 컴백쇼 레드업이요. 아. 어? 나도인데. 저는 컴백 어 그래요? 아, 저 컴백쇼 직캠도 있구나. 컴백쇼 레드업 때 저는 진짜 단연코 제가 정말 예뻤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컴백쇼 미드나잇 블루. 미드나잇 블루도 저희 의상도 되게 너무 예뻤고 그리고 뭔가 좀 레드업 때는 완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네. 미드나잇 블루에서는 좀 또 뭔가 좀 이렇게 덤머 섹시를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아까 인기가 립스틱 남 그것도 아 살로트 그거 좋죠. 저는요 공교롭게 뭐 AB6IX의 직캠은 다 좋았는데 좀 특별한 직캠을 골라봤어요. 우리가 특별 무대를 꽤 했잖아요. 저희는 M 카운트다운에서 했던 뷰 직캠이랑 쇼 음악 중심에서 했던 Why So Serious 공교롭게 샤이니 선배님들 직캠인데 요 직캠이 이제 평소와는 다른 어떤 그런 다 너무 very 타이트한 그런 퍼포먼스랄까? 와 그날 정말 힘들었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행사하러 가가지고 버스 진짜 힘들었는데 저는 네. 네. 일단은 불시착 첫 주 M카 뮤뱅 두 개 다요. 불시착 첫 주 M카 무대 M카 때도 파란색이었고 네. 뮤뱅은 첫 주는 아닐 수도 있는데 뮤뱅은 그 무스탕 입었잖아요. 무스탕 그때 다 같이 막 그 컨셉 했을 때 예쁘지. 아 맞아요. 그때 제가 그거 좋았는데 그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네. 이것저것 다 봤는데 네. 이쁘더라고요. 아 예뻤죠. 예쁘죠. 완결하라가지고 응? 뭐라고? 완결? 완교? 겨드랑이? 겨드랑이? 맞아 완교였어. 아무래도 아이돌이라 완교하면 약간 겨드랑이가 클린한가 약간 그렇게 하는 아무튼 겨울. 근데 저 진짜 클린해요. 안 궁금해요. 아, 오케이. 아무튼 전 이거 두 개 진짜 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아 갑자기 겨울 간다고요? 아니 클린하다 해서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한번 없는데 되게 제가 그때 심심해서 다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다리가 너무 찝찝하던데 해보니까 날 때 좀 따갑기는 날 때 좀 따갑기는 없어서 근데 그거 근데 없어서 근데 멘들한 게 좀 이상해. 아 그래? 되게 이상해. 멘들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좀 나가면 따가워. 근데 이걸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바바박 이렇게 죽여놔야 이건 혼자 못하잖아.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못하지. 나만 혼자 이렇게 자 그만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저도 컴백쇼 때 레드 그때는 진짜 다 예뻤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더 더더 네 더더 때 직캠을 가끔 찾아봤는데 곰돌이 던지 응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곰돌이 어디까지 던졌지? 최대한 멀리 던져봤어요. 왜냐면 골고루 주고 싶었는데 곰돌이를 골고루 주고 싶었다고? 아니 제가 잘라서 이렇게 득득득득 이렇게 아니 앞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이제 한 분이 머리 잡고 팔 잡고 이렇게 아 진짜 자동으로 네 개로 갈라지는 모습 오 노 내 거야 네 개로 갈라지 아무튼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퀘스천은요 지금까지 촬영했던 컨텐츠 중 내가 봐도 대유잼이다 라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유니버스 그거 뭐였죠? 과몰입장. 과몰입장 그게 재밌던데요. 저도 이거 지금 그거 쓰고 있어요. 전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짤로 이렇게 예고편인가 유니버스에 올라온 걸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뭐 솔직히 찍을 때 진짜 이게 나올까? 저는 찍으면서도 이게 맞나? 지금 우리 또 초록배경 좋아하는 거야 했는데 잘 나왔다. 되게 잘 만져주셨어요. 네. 역시 네. 거기가 이제 빵빵하니까 CG도 그냥 넣지 않아. 맞아 진짜. 아, 네. 그래서 좀 늦게 나왔나봐요. 그래서 과몰입장을 네. 그것도 저희가 가마 활동 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쓴 게 유니버스 과몰입장인데 아 난 못 쓰지. 그때 찍을 때는 솔직히 이게 된다고? 재밌긴 했어. 이게 된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막상 나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이것도 재밌었죠. 아 재밌었죠. 그치. 아 안돼.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게 솔직히 대유잼이다 라고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거요. 그 우리 막 수영장에서
막 튜브 타고 막 예뻐유 예뻐유 그 막 그것도 하고 막 아, 그 호텔이 좋았지. 호텔 갔었나? 펜션 같은 아, 호텔? 아, 호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뭐라고 하지? 아 풀빌라? 아 풀빌라, 아, 풀빌라 좋았어. 거기가 그냥 우리 안에 수영장도 있어. 그날이 아, 너무 좋았어. 그때 재밌었다, 재밌었다. 맛있는 거 우리 막 꿀 같이 해먹고 네. 그리고 막 그 꽃게 그 라면 뭐 고기랑 해산물 맞아 맞아 이것저것 그 맛있게 해먹고 놀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수영 방 안에 수영장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또 수영장 가서 또 밤에 또 놀고 맞아요. 저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예뻐유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뻐유 예뻐유 시즌 2인가? 시즌 2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뻐유 시즌 2 거기 진짜 좋더라고. 풀빌라 같이 그러니까 어 예뻐 주라고 썼어. 수영장도 있고 예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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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2. 아무튼 전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근데 나 진짜 좋았어. 진짜로 좋았어.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재밌었어. 필링 캠프 우리 필링 캠프 이번에 찍고 왔잖아요. 아아 요리사? 요리사 박 셰프 나왔을 아, 때 직접 아, 사셔서 어. 네, 소뚜껑 이거 진짜 맛있었어. 프라이팬 맛있더라고요. 저는 KBS 인간극장 마지막에 같은 게 제일 재밌는 아 인간극장 그거 뭐였지? 인간극장 그 저는 이름이? 저는 그거요. 재밌었어. 물건 숨기는 거 옹이 형 넘어진 거 그게 뭐지? 잠깐만 아! 계란 걱정하지 마 내가 가져올게 하다가 철권 아 우평식 걱정,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다가 갑자기 철퍼둥 나와서 그거 리얼리티를 잘 안 돌려보는데 네. 그 짤만 한 10번 돌려봤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져올게. 걱정하지 마 목소리도 되게 힘없어. 걱정하지 마 하다가 철퍼둥 넘어지는데 진짜 너무 웃겼어.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 재밌었어요. 대위는 이제 그럼 그 인간극장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그런 소위 말하는 병마 컨셉으로 그쵸. 찍는 게 좋더라고요. 난 그런 게 좀 잘 맞는 거 같아요. 페이크 다큐. 네. 페이크 다큐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게 뭐지? 너 전부 치고 있던 거. 맞아요. 머리에 그러니까요. 6번. 진짜 AB6IX가 되게 재밌는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피부작 중 엥? 어? 이거 각자 깜짝이야. 응답하라는 가장 좋아하는 아 모르겠는데 그러면 생각하세요. 저는 저거 났습니다. 저 먼저 말할게요. 네 하나는 너무 고민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어떻게 골라요? 맞춰본다고요? 네. 형 맥주 갔다 왔죠? 맥주를 갔어요? 맥주를 갔다 왔어요. 맥주 통으로 빠졌나요 제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치? 사진 찍은 거 아니고 사진을 두 번 정도 찍었거든요. 남산 오 남산 진짜 아쉽게도 별자리 별 사진 찍으러 간 날 아 귀여워. 아니 근데 그 저 남산도 진짜 좋아했어요. 아, 그날 남산. 진짜 재밌었는데 그 별 사진 찍으러 간 날이 진짜 거기서 텐트 쳐놓고 안개도 껴보고 막 요리도 해먹고 맨바닥에 누워서 사진도 찍어보고 왠지 대인의 수다를 만날 때? 어? 정답? 딱 쓰자마자 스타일 만날 때 하니까 갑자기 지우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맞아요. 솔직히 그거야 그 앨범 포장하러 갔을 때 아~ 나는 얘가 드디어 정신이 나간다. 살다 살다 이런 걸 해보는데 왜냐면 나는 너무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평소에 되게 좀 어려워하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자기 앨범 포장하러 가는 사람 나 처음 봤어. 근데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앨범 포장해 주시더라. 그 어머니 아 즐거워 보였어? 아 진짜? 막 그러니까 직업 정신이 투철하셔요. 막 노래도 막 부르시면서 그리고 막 행복해 보이셨어. 그래서 너무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맡겨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수다를 만나는 거랑 크립이라는 미공개 곡을 제가 그 춤추는 컨텐츠에서 그게 이제 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했습니다. 저는 카드캡터 웅 그거 했을 때 뭔가 의상도 직접 사비로 사고 네. 막 그 따라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크로마키 앞에서 이제 체리 그 오프닝 그거 보면서 막 네네. 이런 거 따라하는 그쵸.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우리 옵션 게임도 재밌었구나. 아 옵션 게임. 옵션 게임 재밌었어. 맞죠. 근데 그거는 우리보다 영국이 형이 더 재밌었어요. 컨텐츠.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물총을 쏘는데 매니저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참 잘 맞추더라.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져요.
얼마나 잘 못했길래 저는 그래요. 완전 잘했죠. 영국이 형 다음에 와서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영국이 형을 왜 인터뷰 내가 해보죠? 얼마나 어? 제가 눈 감아주는 거 많습니다. 아무튼 네. 눈 감아줬대. 뭘 눈 감아줘. 그러면 6번 다 한 건가? 아니 우진이 아니죠.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아 재밌어 보이더라. 아 그거 나 너무 같이 가고 싶더라. 어 진짜 부럽더라. 그거 나 진짜 따라가고 싶더라. 나도 진짜 따라가고 싶더라. 어 이거는 근데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맞아요 이건 부러웠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제가 말해볼까요? 네 말해주세요. 제가 왜 말해요? 스포하지 마세요. 아, 저는 스포에 강함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저는 스포와 이제 가깝게 지내려고. 오 항상 가까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맞아. 재밌어 보였어. 부러웠어. 정말 제가 다 하고 싶어서 한 거긴 한데 이번 건 또 특히 할 때 더 유독 더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나 근데 난 그게 너무 웃겼어. 그게 스포예요? 우진 개인 컨텐츠 촬영에서 이렇게 스케줄로 올라왔는데 12시간 정도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지?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찍고 온다고 했어요. 너무 재밌게 재밌더라고. 그거 다 썼습니다 시간을. 아 진짜로?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날 죽을 뻔했어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재밌겠더라. 어. 나 그거 안 해본 지 진짜 한 10년 넘었어. 10년? 진짜. 그럼 언제 한 거야? 완전 쬐끄말. 우와. 우와. 그래서 나 너무너무 하러 가세요. 가세요. 근데 또 다치 아니 그 약간 제가 감기가 잘 걸려가지고 아 녹음 스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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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래에 보기 있는 N행시를 지어주세요. 아, 나 N행시 못하는데. N행시 이거 그냥 여기서 고르면 돼? 네. 보기가 AB6, 에비뉴, 데뷔, 기념일, 예삐, 선물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저 N행시 진짜 못하는데. 제가 그러면 선물로 해볼게요. 네. 나 선물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나 선까지 썼어. 그러니까요. 해봐요. 아, 똑같은 거 해야죠. 학창시절 생각날 때. 네. 여러 개도 돼요. 선. 선! 선생님 물! 물 마시고 와도 돼요? 귀엽다. 괜찮은데? 이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어요. 물 마시고 와도 돼요를 많이 했어요? 네, 밖에 정수기 있는데 너무 귀엽다. 그거 하면서 일부러 막 다른 데 도망치고 땡땡이 치고. 그치 그치.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야, 어려운데요? 아 너무 기권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인데 AB6 발렌타인으로 해도 돼요? 아니 뭐 이거는 독이고 네. 주제는 정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 나 이런 거 못해. 뉴가 너무 어렵다. 뉴 저 데뷔 뉴. 데뷔로 할게요. 네 데 데뷔야 위 비비고 CF 들어왔대. 아싸. 부럽다. 비비고. 아 나 갑자기 렌에서 또 했어. 어 나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그 하려고 했던 거 까먹었어. 저는 기권 안 했습니다. 아니야 나 이거 안 되겠다. 취소. 다시. 아 저 발렌타인으로 해볼게요. 발 발렌타인데이에 발렌타인 있어? 렌 렌즈 끼고 타 타인에게 인 인소 대사를 치면 초콜릿 주기. 죄송합니다. 못한다 했잖아요. 아니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니 그냥 하나 하는 거지. 너무 길어? 그게 재미없지. 아 나 이런 거 못해. 차라리 말을 시켜 8시간을. 나도 나도 차라리 떠들게 해줘. 얘들아 안 웃겨도 돼. 그러네. 에비뉴로 해볼게요. 아. 제가 에비뉴. 에. 아 근데 그 근데 그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얘 봤어. 얘 붕어 기억력이란 말이야. 못 봤어요. 에비뉴. 에비뉴. 아. 에비뉴로 할게요. 에 에무래도 비 비비고 광고는 아, 에무래도 뉴 누굴까요? 나왜 지금 뭘 하셔? 야 보자 약간 사투리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시카나 이게 에무레도 시카나 이런 게 약간 멋있는 건가? 시카나? 에무레도 아니야. 아, 비비고 광고는 누가 봐도 저겠죠? 뭐 뭐라고 했는데? 아 잘하셨다. 약간 멋있잖아 이런 애들 다 가게. 시카? 처음 듣는 말인데. 어렵다. 저는 포기할래요. 기념일, 기념일이었는데. 오케이. 기기. 하나 꼈다. 할게요. AB6 할게요. A. AB6. B. 이뻐해 주세요. 아, A, B. 비방용으로 많이 웃기지만. C. 식상한 그룹은 아니에요. S. 스릉해요. 오. 잘했다. 견제되는 걸? 이기고 싶다. 아, 근데 너. 우리 비방용이지 않아요? 완전 방송 가능. 에 근데 비방용으로 엄청 웃기잖아요. 아 이게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아 몰라요. 아무튼. 네 이렇게 아 형 했나? 형 안 해요? 저 많이 했죠. 기권? 네, 기권 났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저희 이거 작성한 건 끝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거는 올릴게요 스캔해서. 웅 오빠 오늘 화장실 괜찮아요? 라는데요. 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아까 남대문 열고 있었나 봐요. OMR 카드처럼 패스 온 해주세요. 예. Yeah.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부터 진짜거든요. 사실 이게 메인이야. 그런 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메인이야. 아쉽게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팀을 뽑아가지고. 아쉽게. 아 팀 먼저 뽑고 설명할까요? 아니면 먼저 설명할까요? 먼저 뽑고. 먼저 뽑을까요? 오케이. 일단 팀을 뽑을 겁니다, 여러분. 팀 좀 새롭게 뽑아볼까요? 이거. 새롭다. 그럼 내가 너 뽑아줄게. 아니, 네. 이거 너, 너. 오케이. 그리고 이거 내 거. 이거 우진이 거. 이거 우영 거.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그 부부 아니에요? 부부? 이거 부부. 아, 잠깐만. 새롭네. 선배님 부부 아니에요? 어. 이게 뭐야? 이거 그 뭐 맞는 거 같아. 아, 그건가 보다. 아, 전 잘 몰라요. 그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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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이신데 와이프 쪽이세요? 아니, 남편이에요? 왜? 저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저 와이프 쪽이요. 어? 와이프. 나도 아니야. 나도 남편 쪽인데. 아 그러면 그게 그런가 봐. 이게 짝 커플인가? 어, 커플. 야, 짝짝인가? 그 남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남자 여자겠지 바보야. 아니 그러니까 하이라 선배님. 아, 저 와이프 쪽이 아니에요. 와이프 쪽이라 하이라 선배님. 아니요, 저는 팽현숙 선배님. 빙? 아, 커플! 나 웅수종이잖아, 웅수종. 데뷔야! 일로와, 자기. 데뷔야! 일로와, 자기. 내가 이런 줄 알았어. 저는 하이라 선배님. 우진 저는 최수종 선배님이요. 최수종 하이라 선배님. 우리는 약간 그 느낌이 하이라. 최수종. 입니다. 선배님입니다. 뭐라는 거야, 쟤네. 우리 지지 이름. 우리의 말대로 새롭게 했네. 새롭다. 아, 네, 새롭긴 하다. 아, 그리고 저희가 왜 팀을 뽑았냐면요. 사실 오늘 저희 천희의 데뷔 부위에 그러니까 데뷔 천희의 부위에 그러니까 기념을 하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떨어져. 안 떨어져. 이런 영상 많잖아. 케이크 막 하다가 턱 떨어뜨리는. 아, 그래? 케이크를 만들 건데 팀을 방금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대결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과자, 뭐 쿠키, 뭐 초콜릿 기준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걸 꾸며볼 거예요 저희가. 네.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젓가락을 손을 쓰면 드릴게요. 별로 안 와요. 어? 야, 너 제가 써봤다. 나도 보고 싶었어. 아, 있구나. 어머니 네. 약간 아니 아니 형 그렇게 만지면 이미 아, 뭐 하세요? 이거 아니면 장갑. 그러니까 여기를 만지면 안 돼요. 여기 이거 한 10년 전에 산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초코송이 컨디션 좋다. 아, 근데 이게 아, 안 만질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나랑 안 맞아. 야, 나 저거 맞네? 형 그거 같아. 샤넬 컬렉션. 이게요 아주 싸다. 후 분 다음에 끼면 잘 들어간대요. 그래요? 안되네. I don't like this. 휘용이 형 벌써 이러시네. 잘 되는 거 봤었는데 내가? 우리가 뿌리는 건 잘해요. 나 무대 미술 가랑께? 나도. 나 실용 무용과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너 실용 무용과니까? 케이크를 많이 드시는구나. 이거 돌면서 껴야 돼. 맞지? 아니 이렇게. 내가 봤었어 어디서. 여기 바람 들어가잖아.
아우. 이제 통풍기 하나만 더 먹어도 돼. 안돼 안돼.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써야 된다.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게 이렇게 먹는 것도 나. 장갑 좀 큰 걸로 사주세요. 이거 근데 이거 장갑 우리 진짜 큰 거 하나 구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좋긴 하거든 내 손 같아서. 아 대위 아 이거 뿔려. 견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안 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견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진 씨? 진짜 잘 깨졌다. 견제해버렸다. 아 공격했어요? 무슨 견제해버렸어. 아 그게 아, 아니라 진짜. 아 오케이. 아니야 이제 하트 먹어.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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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하지? 네 그래. 뭔 팀이야 우리가. 아유 뭐 우리가 뭔 팀이야. 반반이요. 딱 걸려요. 넘어져요. 딱 넘어오면 다 내 거다. 와 가보자. 아 저거는 아 망했어. 이거 봐. 야 아, 초콜릿인데. 초코아임은 안 된다니까. 안 먹어봤어 초코아임을? 아까 어? 겨울 베이스야. 너 초코가 이렇게 녹을 줄 알았어? 녹아가지고 이렇게 겨울 베이스야. 그냥 뭐지? 이거죠. 어? 베겠니? 어? 눈 위에 버섯송. 뭐지? 아니 갑자기 야. 이런 거 아니에요? 어이없네. 씹는 어? 그거 브랜뉴 직원 중에 유아 교육과 출신이신 분 계시냐고. 찰떡인데요? 그냥 과자 따져가도 맛있을 듯 아니거든요. 저희가 만든 것도 맛있을 듯. 아 맛없을 것 같아 이거. 덩어리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게 녹을 줄 알았어요? 야 어? 너는 어? 야 너는 아. 어 이렇게가 있는데 꼬리 지르게 하지 마. 아, 네. 우리 꼬리 안 지르게 해볼래? 말하지 않게 해볼래요? 말은 해야 될 걸? 말을 못 할. 말하지 않는 걸 못 할 걸요?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과일은 없나? 일단 저기는. 뭔지 알 것 같아 작품이야. 뭐? 저거 씨름밥. 형 넘어왔잖아요. 안 돼요 그럼. 넘어왔어. 근데 진짜 놀랍게 저런 과자 케이크 있다. 그럼요. 저 과자로 이렇게 막 한 거 케이크 저번에 나 먹었어. 이거 맛있는 거 알지? 이거 맛있지. 오, 근데 이거 두 개씩 들어있지? 꼴 두. 이게 여러분 알죠? 미용실 과자. 옛날에 엄마 미용실 따라가면 미용실에서 이런 거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이거 먹으면서 막 그랬어. 넘어왔잖아 대위야. 형이 넘어와서 지금 전쟁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이렇게 디저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형 여기 끊기지 않게 다 발라줄게요. 대위야 근데 우리 거 좀 예쁜 것 같지도? 저 편의점 가서 과일 몇 개만 사고 가자. 얘가? 어 좋아. 그런 정성 굉장히 칭찬해. 끝났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하면 너무 달지 않을까나? 케이크를 단맛으로 먹지. 회용 뿌린 걸 하면서 풀려는데요? 아닌데요? 우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용 케이크는 모래사장인가요? 아 이거는 톱밥 느낌? 톱밥이요. 대위께 너무 톱밥 같아. 대위가 망친 거야 이거 알지? 나 좀 당이 필요했나 보다. 맛있다 오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처럼 이런 느낌 좋은 거다. 근데 약간 겨울. 겨울 날 하잖아. 왜? 뭐야? 뭘 뭐라고? 이게 뭐야? 아니 우리 뺏기면 안 되잖아요. 나 이 가루를 옆에 덮어도 이거 뿌리고 싶은데 어때? 생각해? 난 지금 이거를 겨울 치우고 있는데 가루를. 아니 여기 옆에. 거기는 형 거예요. 견아? 아. 이렇게 먼저 넣어요. 네가 먼저 겨울이라고. 아. 겨울 날 하. 안 돼 안 돼. 밀렸어. 됐어? 됐대. 우리 작품은 뭘로 가자. 형 뭐하세요? 저기는 월미.
이렇게 포개지? 너 먹으려고 그렇게 포개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꼰대져가면 어떡하니 이거? 무신이 뭔가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어 이런. 아 타 타대. 굉장히 오, 세밀한. 파는 거 같아 저긴. 우리도 파는 거 같은데? 좋은데? 이거 보지 않지? 나도 약간 하면서 좀 내 자신을 칭찬하기도 좋은데? 뜨거웠어. 최근 일만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중요하단 말이야. 왜 그래? 케이크도 좀 대야 먹으려 줄까? 있네. 그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네. 오케이. 타코야키. 타코야키처럼. 할게. 여기 옆면 다 채워달라고 하면 뭐라 할 거지? 뭐라 해야 되냐? 어? 잘하는데? 어? 잠깐 이거 어떡하지? 생크림 이거 누가 발랐냐? 삐뚤어져. 아 잠깐. 내가 반대해 볼게요. 아. 동그란 거? 다 쓴다고. 아니야. 이걸로 해봐 그러면. 이 색깔 어때? 이 색깔 이쁠 것 같아. 잘 안 보면 잘 안 보여. 뭐라 그래? 이거를 가운데서 여기서 파는 게 이거지? 아니야. 잠깐만. 이거 부수자. 됐다. 어, 약간 서서. 꽉 눌러야겠지? 꽉 눌러. 더 눌러야겠지? 그래야 나오겠지? 옳지. 더 해야겠지. 아 망했어. 망했다. 아 뭐 망했다. 지영이 형. 아 이렇게. 우리는 거의 뭐 영혼의 파트너인데 지금. 뭐야? 우지야 근데 미안한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내 손을 긁는 거야? 자 그거 나 저거 뭐라 할 건데 나 저거 뭔 줄 알아? 저 그거잖아 떡볶이 집에서 그 참치마요 컵밥?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타코야키인데 그냥 잘못 짚으셨어요. 완전 잘못 짚었어요. 먹자 먹자고. 야 그래도 우리 뭐라도 꽂자. 아니 근데 꽂으면 이거 이런 거? 아니 꽂으면 이상할 것 같았어. 튀지 않아요? 그래도 뭐 신기한 것도 형 그건 아니에요. 안돼 옆에다 이게 꽂을까? 타코야키처럼 진짜 프랭키스타인? 아 이걸 꽂을까요? 아 이건 위에다 꽂고. 아 그럴까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썰을 때 어떡할지. 동현이 사포니 하는데 네 하프가 돼가지고 사포? 이제 천일 이거 저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살짝 사포해주면 컬러가 맞단 말이야. 하는 거 아니죠? 이거 하기 전에 사진 찍을래. 그래. 천 넣고 찍는 게 예쁘지 않아? 천이 뭔데요? 그거 천. 내가 먹는 거야. 먹는 거지. 어 안 되겠다. 시. 넣어서. 여기부터 천인가? 너무 물대기로 물려라. 반대예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를 보면 천이겠지 뭐. 아니죠. 나 왜 이렇게 반대여야 되죠. 괜찮아 그냥 반대여야 돼요. 그냥 끊어도 돼. 기다려봐 나 세미랑 작업 중인데. 어, 저 팔 좀 걷어주실래요? 옆에서 지금 선생님 작업 중이셔가지고 됐는데? 어? 완전 잘했는데? 사진 찍을래요, 형? 아, 이거? 여기 굉장히 맛있다. 응? 아, 이거 삐 없는데? 저희 이렇게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제 셀카로 우리가 보이게. 반반 치킨에 머스타드 뿌린 거였는데요? 어, 타코야키인데요? 아, 그럼 타코야키네요, 여러분. 센터 안 맞았는데 조금 더 맞았어. 아니 예쁘게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네 눌러주세요. 네 맞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세요? 아 안돼 손 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찍는 게 누구?
타이머야 돼? 얘 좋아하는 거. 이거? 아 되네 되네. 아 이거네. 그게 안 되는 거 같잖아. 타이머 타이머. 깜짝이야. 아 리모컨이 걸려서. 아 죄송해요. 부탁드릴게요. 야 우리 꼬 이쁘다. 됐다.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혹시 그쪽 아, 작품명이 뭐예요? 저희 뭐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뭐하지? 그러니까 알 짜르면 돼. 저희 축하해. 또 찍어요. 그 천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혹시 내가 그대를 부담스럽게 했나요? 용서해요 다음 생에 만나지 아 이거 오렌지 맛이 난다. 맞냐? 별로 이거 맞냐고. 어? 왜 그게 안 돼?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 맛있어 보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좋은데? 괜찮은데요? 아 왜 문대세요 선생님? 난 만족. 우와 이런 거 썼네? 과유 불급입니다. 아 내가 먹으려고. 아 아 나 이거 좋아. 아 한번 먹어봐.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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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응? 아 저희 뭐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 다 됐어요. 되게 아티스트 같네요. 네, 멋져요. 네, 느낌이 있긴 해요, 진짜로. 그치? 사진 찍으세요. 우리 끝난 거야? 오케이. 와.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오. 이 천 왜요? 백사장인데 네. 여기는 바다의 적신 모래. 아직 안 적신 우리 딱 형님. 오케이 작품명 맞아. 아, 왜 작품명 미물소 뭔지 알지? 여기 물 닿아서 진흙된 거랑. 자 이거 꽂아? 여기도 꽂아. 에비뉴랑 파도에 우리가 점점 적셔지는 거지. 스토리텔링이 되네. 어 그러게. 에비뉴랑 파도에 우리가 점점 적셔져가지고 정말 에비뉴와 하나가 되는. 꽂아도 되긴 해. 되네. 그쵸. 그게 마음이긴 해. 그런 느낌? 안 꽂는 게 더 예쁘다. 그리고 파는 거 같이. 그러면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러면 제가 들고 있어. 아니 꽂아 꽂자면은. 아니야 어디로 꽂아 그러지? 내가 저, 들고 있고 싶어. 저쪽 1 이쪽에 1 이쪽. 아니 지금 얘는 이 작품을 손시키기 싫은 것 같아. 내가 들고 있을. 안돼 무섭고. 어플이죠? 아, 쓰레기요? 너무 더러워요? 어플이죠? 누가 휘은 케이크에 라면 엎어냈나는데요? 아니었나요? 아, 내 이게 좀 라면 스프처럼 보이나 보다. 엥? 아닌데. 웅이랑 대희 중에 왜 이렇게 맛을 먹은 거 찍는 거야? 좋아요. 오케이 끝. 자 이제 케이크를 다 만들었으면 네 네 이제 뭐 아, 먹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거 뭐 대결한다면서 대결이었어요? 아 대결 아니었어요? 그냥, 대결이면 누가 봐도 승인데. 어, 난 좀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인데. 나눠가지고 만들어 본 거고 아~ 뭐 제대로 카메라에 우리 에비님들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뭐 작품명까지 있으면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 뭐 맛봅시다 각자 이렇게 서로 것도 먹어보고 타코야 아 우리 거는 보라색인 거야 그러면 우리 거는 드리겠습니다. 그 우진 선생님의 요 한 땀 한 땀이 네 이 섬세함이 들어간 그래서 이름 뭐예요 제목 타코야끼요 네 진심으로 어 뭐야 우리 뭐 할래
파도? 타코야키. 타코야키. 아, 감독님 좀 위쪽에서 찍었어야죠, 이거. 이거 우리 작품명이 우리 있어. 선생님인데 불 한번 붙일까요? 뭐게? 아, 이걸 이렇게 베이스만 팔아요, 원래? 그냥 빵집에 주문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붙여서 같이 부를게. 뭔가 불 날 것 같은데? 오, 형! 아, 기다려봐! 말 걸지 마! 빨리 꺼야 돼! 야! 아니, 끄면 어떡해! 아니, 이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 나갑니다. 약간, 여기 눈 그렇게 끄는 거구나. 세상을 잘 못 살아서. 얘들아, 우리 천일 동안 너무 고생했어. 아, 천일 축하합니다. 천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ABU. 천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불자. 아, 와이파이로. 우진아 천일 축하해. 우진아 천일 축하해.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우진아 천일 너무 축하해. 와, 어떻게 이렇게? 야, 무슨 경우야?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 다시. 아니요. 다시 우리 예배로. 커팅 해볼까요? 아니 잠깐만 커팅 같이 해야죠. 아 더워. 커팅 하세요. 이렇게 같이 하지. 레전드 쓰셨네요. 빠빠. 오 붙는구나. 라면 땅처럼 빠바. 빠바바. 빠바바. 그거 같아. 아 그 옛날에 강제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빠바바. 아 형 수평 맞춰야죠. 아니 너무 망치시는 거 아니에요? 빠바바바. 아 미말사. 아 혼자 움직이는 거였어요. 뭘 수평을 맞춰 혼자 움직였으면서. 와빠바짱네. 예능이냐고 너무 웃긴데 레전드라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이거 얘들아. 어때? 이거 괜찮지? 이거 하니까 뭔가 그 느낌 느낌 있는데? 하나 아, 우리 우리 자를 거야? 그냥 자를 거야. 오케이. 와. 아 뱃속으로 들어가면 똑같다고 그거 맞긴 해요. 예. 괜찮아요. 먹어야지. 아니 괜찮아요. 아니 먹어야지. 아... 제가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 지금 젓가락 괜찮아요? 아니 젓가락 일단 받아야지. 괜찮아요? 아니 형이 지금 까줬는데 받아야지. 괜찮아요? 아니 받아야지. 아, 괜찮아요? 받아줘. 그래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여기 있어. 봤잖아. 진짜. 라면 땅 같지. 잘 먹겠습니다. 예빈님 선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찍어주세요. 나도 한 찍어야겠다. 이건 너무 잘. 아 나도 찍어. 나 이따 찍은 거 좀 보내주라. 왜 이렇게 내 거는 맨날? 얘 그 얘 야 그 좀 잘 찍어가지고 나도 좀 보내주라. 내가 만든 것도 인정하게. 나 이거 안 찍어가지고. 대이 표정 봐. 뭔가 먹기가 싫. 약간 그 페이크 다큐 느낌의 앵글로다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맛있어. 아니야, 어 맛있어. 이게 말이야. 너무 맛있어? 미쳤어? 아니 그 과자랑 케이크랑 별로 안 어울리는 거. 부드러운데 크런치하니까 이게 식감이 이게 말이야 좀 이상하다. 나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어. 가자. 뭘 먹어보고 싶어? 그냥 초콜릿이랑 케이크 맛이지 뭐. 야 빵 맛이 맛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이거 올릴 거 아니죠? 올릴 건데요? 입마요? 아유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초코송이를 찍으려는 자, 안 찍히려는 자. 근데 근데 이거 진짜 맞지? 어 괜찮다. 괜찮은데? 잘 먹었습니다. 거치소 삼아. 거치소 삼아.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야 드셔볼게요. 맛있어요. 맛있네. 어? 빵 맛있다. 그냥 어.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네. 뭔가 여기 안에 소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케이크에도 젤리 있어? 어? 피자빵처럼. 피자. 아, 이거 어차피 우리 아니면 안 먹잖아. 아니야 직원분들 다 식사 안 하셨대. 이거를? 어 이거 왜? 이거를 식사로? 식사 안 하신 거랑 무슨 상관이야? 드시려고 식사 안 하셨다는데. 아 맛있다. 나 배고팠나 봐. 배고플만해요 형. 어 진짜 어. 식사를 안 하셨다면서 이유? 맞아. 오 진짜 맛있는데. 오이시. 뭔가 대위가 그냥 맛없다고 말해도 맞아. 맛있어. 맛있대요. 어 이거 물에 젖은 거. 어 진짜 진심이야. 로투스 맛있어. 어 로투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뭐 별 맛은 안 나지? 어 괜찮다. 응. 어 괜찮다. 어 괜찮다. 어 근데 지금 괜찮지 않아? 이건 누가 한 건데 그러면? 그거 되겠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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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밥이라니까? 아. 어, 진짜 맛있어. 오 잘했는데? 그죠? 이건 누가 했다고? 내가 둘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똑같냐? 과자 왜요? 와 근데 너무 창의성 있다. 그치? 왜냐면 초코하임은 부숨으로써 안에 있는 초코가 가루랑 만나면 뭉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식감이 되게 눅눅해. 아니 눅눅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식감이 부드러워. 아. 근데 이거는 되게 크런치해. 그치. 그래서 딱 한남매 느낌에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반치킨 먹듯이. 아 되게 잘했다. 그건 맛있어 보여. 좀 워터리하지? 바로 등을 주시네요. 이거 하나 어디 갔어? 나 먹었어. 오이시소데 마지 데스까? どうぞどうぞ あの 持ってください はい あげます おう 동현 맛있나 보다. 맛있어. 오면서 우진이 포장 시작했어. 소스위 바로 등 돌리기. 어, 근데 왜 니네 조금 이렇게 깔끔하지? 우리 쪽은 더럽고 가루 때문에. 아, 아무래도 파우더 우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밀었어. 크게 막 달라져 보이잖아. 아, 음식 낭비하면 안 돼. 그쵸. 진짜 안 됩니다. 끝나고 같이 여백이니. 아니 그 아직 거예요? 직원분들이 다 퇴근을 안 하셔가지고 한 번씩 다 이렇게 한 입씩 해주시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쁜 맛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다. 저희 말해. 저희 제목은 말했나? 어 아니 제목 말 안 했나? 어 말했어. 우리는 치 아 치킨? 치킨이 아니고 겨울나라 초코공주. 아, 아! 겨울에 눈 왔는데 이제 약간 그 장난감 나라 같은 느낌이죠.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런 느낌. 아, 좀 인사이드 아웃 그런 느낌이에요. 어, 뭔가 좋아. 아, 꿈속에서 어, 꿈속 느낌. 그 코끼리 뛰어다니는데 좀 크레이지 러브 같기도 해. 대박. 누구나 초코아임 부분 먹어도 예뻐. 너무 맛있어. 우리 거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자르기 전이야. 감정들 나오지. 슬픔이? 맞아 맞아. 아 이게 이렇게 맞아. 나는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근데 알아요. 제 과정이 유명하니까 굳으니까 그렇게 된다 보다. 그런가 보. 김치 먹고 싶어. 아 이걸 엄청 잘한 것 같아. 실비김치 그 화면에 보면은 딱 이게 삐잖아 라인이. 이게? 어 이게 이거 안 했으면 완전 하얀색이야. 우리 거는 잘했지. 되게 튀김 같아. 여기 보면 튀김 덴푸라. 어 감자 튀김 같은 거 올라가는 거 같아. 덴푸라. 너무 색깔 나온다. 케이크 대표님한테 드리자라는데요. 에이 어떻게 그래 대표님한테 어떻게 드려요 이거를. 저희는 이거는 약간 그 느낌 아니야? 직원분들이랑 먹을게요. 이걸 만약에 직원분들은 괜찮아?
아니, 오해하실 수 있겠다. 이걸 약간 상자에 담아서 앞에 안 계셔가지고 앞에 놔두고 오면 이게 뭐지 하고 열었는데 약간 그 약간 안 좋은 마음으로 보내. 경전물이지? 경고선물. 경고장 이런 거. 소녀하셔가지고 이게 딱 열어. 애들이 뭘 밸런타인데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제 찾을 걸.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이렇게 해서 딱 열었는데 누가? 누가 나한테 경고장을? 타코야키 말고 대위 머리색이 예쁘대요. 어. 대표님께는 다음에 케이크 대위 어떻게 염색 만들어 드리죠 뭐. 진짜 칼칼한 거 염색 탈색했어요. 탈색하고 한번 입혔는데 설 때 샤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색이 다 빠져서 지금 탈색모가 됐는데 콘서트 전까지 트리트먼트 많이 하고 네 열심히 살려고요. 아 뭐 케이크 다들 드셨어요? 다 네 다 먹었어요. 어때요? 맛있었어요? 어 진짜로요. 괜찮았어요? 네. 우진이는 어땠어요? 네 뭐 난 되게 괜찮았어. 아 왜냐면 좀 파는 느낌이에요. 그 좀 논현동 쪽에서 좀 팔 것 같아. 근데 저런 케이크가 진짜 있어요. 그쵸? 어 진짜. 논현 생일 때 로제스 케이크 먹었어. 논현동에서 한 9천 원 중에 이렇게 한 조각 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거는 이제 비슷해. 비슷해. 근데 너무 그거다. 단 거밖에 없다.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약간 대코가. 그치 좀 다른 신선한 거 있었으면 그러니까 조화로웠을 텐데 너무 김치 이런 거 열무김치 꼽고 열무김치 김치랑 꼬꼬나스 대신 열무김치 꼽고 케이크랑 김치 너무 뭔가 안 어울리는데? 진짜 아무튼 케이크 뭐 맛있었고 재밌게 만들었고 대인은 여기다가 도 고추장 뿌릴 것 같아. 아이 초고추장이면 할만해. 아우 근데 그냥 고추장은 맛있어. 나 그냥 고추장이 더 맛있는데. 너? 어 진짜? 케이크에다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김에다가 밥에다가 초고추장 찍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김치 전에 초고추장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쟤는 초고추장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저기 어디지? 그거 너 뭐 먹었더라 이상한 그 흐물흐물한 거? 태어나서 메밀전. 아니 말고. 전병. 말고. 흐물흐물한 게 뭐야? 태어나서 처음 먹는데 초고추장에 싸먹는 거. 꼬시래기? 꼬시래기인가? 꼬시래기. 나는 태어나서 뭐 보지도 못한 거 갑자기 꼬시래기. 맛있다고 막 혼자 물에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 해줄 귀엽다. 해줄인데 오도독. 미역 같은 거. 미역 같은 그런 걸 먹는 거 처음 봤어. 매역. 맛있어요. Alright 이렇게 케이크까지 네. 만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좀 특별하게 천일을 에비뉴와 함께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한 번씩 어땠는지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동현 씨. 대본이. 감사합니다. 앞에 프롬포터 대본 없어. 대본 없어. 역시 프로 MC 어떠세요? 일단 천일 기념을 해서 이렇게 에비뉴들이랑 재밌게 소통 방송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뭔가 이 케이크로 사실 저희 AB6IX 천일을 뭔가 솔직히 막 축하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얘네들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을 저희 단독 콘서트에서 또 천일 축하 다시 한번 다 같이 AB뉴스랑 얼굴 보고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꼭 다시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 씨는요? 알겠어요. 네 다음 우진 씨는요? 네 저는 이제 아 천일도 너무 좋고요. 네. 그냥 콘서트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네네. 그 네네 좀 어떤 거죠?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분 같다. SNL 기자분 같다. 주현영 아, 기자입니다. 네네. 약간 아니 너 굳이 하지 않아도 평소에. 아 그래? 어 네네 하는 게 약간 그분이야. 약간 너무 잘하시던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이번. 어떠셨어요? 저는 콘서트 얘기해가지고 네네 팬싸나 그런 데서 얘기해요. 너무너무 목소리를 내고 싶고 또 저희도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래서 근데 방침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소리를 못 내고 거의 뭐 아침마다 마냥 박수를 쳐야 되는 시기인데 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될 텐데 그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 어쩔 수 없으니까 혼자네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법 규칙을 어겨서 나갈 수도 있다. 어, 그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 같이 이 소리 내면 아마 다는 못 쫓아낼 거야. 그래서 그냥 한 합심해서 동시에 소리를 지른다면 아마 다는 못 쫓아낼 거니까 그건 한번 맞춰서 오라고. 아니 그게 그분이 계시대요. 어떻게 데시벨을 측정하시는 분이 콘서트장에 데시벨 측정기 들고? 어. 아 진짜로? 그럼 진짜로. 음악이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데요? 에이 안돼 안돼 진짜로 장준이가 그랬어 장준이가 안돼 진짜로 와가지고 체크를 하신대 어 체크하신다고 그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신다고 그쵸 외침이니까 나도 사실은 잘 몰라 저는 어쨌든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어쨌든 또 약간 그런 마음이죠 약간 너무 또 그런 걸 듣고 싶기도 하고 너무 그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되게 위트 있게 잘 달래줬네 어 아니 달랜 거 아니고 아 달랜 거 아니야?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안 돼요 그 뭐 제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딴 건 말고 위로할 때만 다 같이 맞춰가지고 위로만 하면은 아마 다 못 쫓아보낼 거예요 안 됩니다 정부 지침을 따라서 몇 분은 진짜 알겠다고 해서 맞추고 계세요 진짜로? 네 응신은요? 어 벌써 천일인데 이렇게 훅훅 지나갈 거야? 아니요 약간 그거 쑥쑥 지나가네 KTX 무슨 정거장처럼 아니 네네 근데 진짜 네네. 벌써 소감을 천일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뭔가 데뷔가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를 요즘 좀 느꼈거든요 근데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소중하게 행복한 게 뭐 좋은 사람들이랑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에비뉴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어? 에비뉴 분들이랑 같이 천일, 이천일, 삼천일, 사천일, 몇천 그리고 몇만일까지 우리 에비뉴 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재밌을 거니까요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우! 마지막 AB6IX와 함께한 천일 어떠셨나요?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AB6IX가 된 지 천일이 됐는데요. 에비뉴랑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너무 좋은 기억이 많고 되게 즐거웠고 행복했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해달라고 하나하나 아, 그러면 한 10시간이네요.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콘서트가 2월 26일,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려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아프지 않고 에비뉴도 오시는 분들 코로나 걸리지 않으셔서 다 같이 좋은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저희도 조심할 거거든요. 예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콘서트 날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축하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안 돼, 에비뉴들이랑도 축하하는데 우리끼리도 축하해줘야 돼요. 그쵸. 여러분, 천일 동안 고생했어요. 천일 동안 고생했어요. 천일 동안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천일 동안 고생했어요. 아니었는데, 고생했어, 데뷔야. 아, 근데 진짜로, 에비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브랜뉴 식구들도 그렇고, 진짜 다들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천일이면 얼마나예요? 천일이면 365일 곱하기. 3년 3년 좀 안 됐나? 그쵸 그치 그치 근데 진짜 애기다 3년 조금 안 된 데뷔년도 데뷔한 지 3년도 안 됐으면 진짜 완전 애기다 신인이에요 완전 신인이죠 아무튼 네 저의 남은 자기소개 자기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애기다 아 나 지금 이렇게 창문으로 날 비추는데 좀 애기 같다 애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26 애기 남은 축하는 우리 당콘 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합시다 네 자 26 애기가 한번 인사해볼래요 아 그럴까요? 지금까지 썰룻 AB6I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발렌타인데이도 축하해요 여러분 안녕 계속 이 폰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